소의 코를 닮았다고 해서 How does Ray라고도 불리는 친구입니다. 그 복귀와는 다르게 이 시조에서 목성이 가장 좋고 먹는 만큼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 열심히 유영한다고 하니 어떻게 유영하는지 관찰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는 제 아쿠리스트 위쪽에 있는 흑가오리입니다. 이 친구는 아직 성장 중이어서 귀여워 보일 수 있겠지만 다 자라면 2m까지 자라는 대형 가오리입니다. 흑가오리는 지둥이가 짧고 가늘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꼬리의 끝에는 강력한 독이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바닷가에서 이 친구들을 만난다면 귀엽다고 만지지 마시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먹이를 먹을 때는 최대한 배로 먹이를 밀착시켜 서서히 이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흡입 타는 독특한 친구인데요. 이 위에는 보이는 두 개의 구멍은 대부분 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콧구멍이라고 합니다. 다음 친구는 아쿠아리스트 지금 앞을 지나오고 있는 제브라 샤크입니다. 이 친구는 태어날 때 얼룩만 무늬를 가지고 태어나서 제브라 샤크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 자라면서 점박이를 벗기는 게 특징입니다. 또 눈이 작아서 시력은 좋지 않지만 턱 아래 두 가닥의 수염을 이용해 먹이를 찾고 덩치에 비해 아주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쿠아리스트가 턱을 만져주면 강아지처럼 계속 뒤집어 보이는 귀여운 친구입니다. 이어서 제브라 샤크를 관찰하시다 보면 먹이를 먹기 위해 아쿠아리스트에게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제브라 샤크는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을 자는 친구여서 먹이를 먹는 시간 이외에는 보통 모래나 자갈, 상어수 주변의 바닥에서 움직임 없이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다음 친구는 수조에 보이지 않지만 이 친구의 특징은 그 등에 정이 콕콕콕 벗겨져 있는 친구인데 지금 왼쪽 수조에 지금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얼룩매 가오리입니다. 이 친구는 밤하늘에 나는 매와 닮았다고 해서 얼룩매 가오리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 등 뒤를 보시면 하늘색 점이 콕콕콕콕 벗겨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점은 사람의 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해서
모형이나 패턴이 다 다르고 이 점으로 저 약거리스트가 건강을 체크하며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꼬리가 몸통인 뒤부 이상으로 길게 자라며 높은 꽃대는 모래 속 깊이 숨어있는 먹이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저희 친구들 소개는 여기까지인데요. 먹이가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으니 잠시 저희 친구들이 먹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 앉아서 영상